먹지만 말고 바깥에 경치도 구경을 좀 하세요. 절수야, 찌기 망정만. 이거 거기 있잖아. 내 건 줬다가 나중에 먹으려고. 아니, 선생님, 짠 거 좀 보세요. 복권에 자, 저도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아, 고마워요. 이거 내가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한 걸. 감사하죠. 집이라는 게 말이죠, 원래. 그 마음 이해해요. 다시 말해, 한 가족한테 그 집이라. 연호할 부탁해요. 이 목소리. 나 역시 아버님이다. 아버님 안녕하셨어요. 징그러우니까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랬잖냐. 죄송해요.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슬이 누나 이런 데서 고생하게 만들었네요. 조그만 게 이슬이 남편처럼 말하지 마. 맘에 안 들어. 그만두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. 좀 이러셔서 저러고 계세요. 짱구야, 새우 먹을 거지? 아니요, 안 먹어요. 아니 왜? 너 새우 초밥 좋아하잖아. 그건 저 아저씨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.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거야.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었으면 어떡해. 자, 여기요. 어머, 예쁘게 잘 만들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요. 내가 먼저.